삼계탕 해먹는 거 야채가 있어. 이게 이거 봉지 다리로 담아졌다. 그러면 이거 육수를 끓여야 되거든. 육수 다 끓여갖고. 선전게장 근데 잘 못하면 비린내 많이 나잖아. 아, 비린내 안 나가요. 본인만의 비법이 있어요? 비린내를 확 잡아줄게 내가. 알프라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 말투 알프란 아저씨 말투잖아. 비린내를 없애는 비법이 있습니다. 계피. 이거를 넣어야 냄새가 안 나. 이거는 표고버섯. 저기 이제 다 사다가 말린 거예요. 저도 대추를 사서 말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샀어요. 양파 반쪽. 사과 반쪽. 생강 반쪽. 생강. 오! 반내 없습니다. 그게 뭐야? 아트나서 그러더라. 학생들이 오! 양파를 씁니다. 오! 사과 씁니다. 오! 알토란 그만 많이. 비법은 사갑니다. 아니 무슨 언제 알토란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 너 알토란 보지도 않았잖아. 그다음 떡마늘 이렇게 넣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고추씨. 따갖고 시청하고 다 말린 거예요. 비법은 고추씨. 내가 알토란 너무 많이 맞았어. 뭐만 하면 비법이라고. 이제 그만 봐야지. 다 비법이야. 비법은 다시마입니다. 묵굽니다. 믿습니다. 맛있게 우러나라. 네가 잘해야지 성공한다. 맞지? 이렇게만 항상 맛있었지? 긴장하지 마. 화면에도 안 될까 하면 된다 또. 이거는 생강에다가 소주 부순 거. 돼지 불고기 통. 통은 상관없지 않아요? 이거는 한 번 써갖고 한 번, 이번 쓰면 이건 버려야 돼. 이제 이거 끓으면 간장 만들고 한 번 푹 끓으면 이제 끝이야. 내일 봐요. 내일 만나요. 간장 아까 지금 끓여놨거든요. 이거 다 섞어갖고 이제 부으면 돼요. 이렇게 짜증나갖고 소래포 갔다 왔어. 버스 타갔으면 주말에 여기 올라오면 한 4시나 5시에 와야 되는데 유라가 차 올 때 같이 불러줘갖고 또 편안하게 앉아서 차에서 눌러달라고 잠자고 왔어. 어제 바쁠 죽겠네 또. 언니 있어? 아 여기 있어서 내가 바쁠 죽겠네 참말로 앉아갔네. 어디야? 저기 약국 앞이라 근데 집아? 수영 보면 술 먹고 술이 안 깼어요. 문제 오고 있어요. 아휴. 걔는 언제 먹는 거야? 봐서 먹일 거야. 살 빼려면 처먹지를 말어! 써 있네. 처먹지를 말어. 마음에 맞은 거 먹으려고. 난 그래서 살 안 빼. 처먹으려고. 많이 처먹을 거야. 못 말려. 대추. 너는 어째 11살 집에서 일하고 술 처먹고 왔냐? 네. 가식적 같은 녀 이거지. 뭘 먹어? 나쁜 녀. 닭발? 닭발 같은 녀 올려. 야 그만 좀 처먹어. 근데? 아는 사람이야? 오픈인데 여가 아치가? 아는 사람도 안 줬어. 여가 안 줬어. 병 가면 또 얼마나 처먹으려고. 술 먹었잖아. 생강 매콤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세요. 게 이제 넣습니다. 게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쪄먹는 게는 언제 와요? 아, 지금 금방 도착합니다. 나 뭐 쪄준다고 2시간까지 집으로 와요. 안 먹으려면 고객님은 가세요. 가야 되겠어 진짜. 기다리는 게 아까워서 먹고 갔다. 저기 그냥 먹고 가면서 저 한번 빼는 소리 한번 해본다고요. 형님. 맥주 없어? 맥주가 들어 있네. 이거 뭐야? 웬 실이 나와? 낚싯줄. 아 대박. 낚싯줄 나 처음 봐. 웬일이야? 고모. 꽃게에서 낚싯줄 나왔어. 아 그럼 낚싯줄 뭘 잡냐? 그물 저기로 잡지. 어머. 야 너 그거 넣고 편집해라야. 어둠이야 창피하다. 왜? 아니 낚싯줄이 껴있는 거 처음 봤다고. 어이가 없어. 이거 매실이요. 매실 한 컵. 멸치 액젓도 한 컵. 이제 여기다 부술게요. 할머니, 그걸 며칠이나 재워요? 한 3일이나 재워요? 못 찾겠으면 지금 먹어, 너 그럼. 이거 어떻게 먹어? 와사비 간장 찍어 먹자. 야, 1년도 참았냐? 네가 못 참았냐? 1년을 뭘 참았어? 안 담았으니까 1년도 안 담았으니까 1년도 안 먹은 거 아니야. 아 지금 냄새로 밥 비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간장게장 냄새나. 간장게장 냄새나지 뭐 진짜.
왜 이렇게 웃어 너? 너무 기분 나빠. 너무 기분 나빠. 전혀 들렸어요. 옷도 못 해. 이건 뭐 생계품입니까? 떨어 같은 건데. 아 이것도 된장 넣은 것도 언개는 된장을 좀 넣고 비법이. 저 죄송한데 저 아까 냉장고 저 방에서 삶은 계란 하나 먹고 오셨어요? 아니요. 입에 이거 뭐예요? 근데 뭘 먹으려 먹고 오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냉장 삶은 계란 냉장고 없는데? 이건 뭐예요? 뭐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안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요? 지금 하얀색이 묻어 있었는데 계란 껍질 같았는데. 모르겠는데. 간장 게장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완전 잘 됐어요. 한 3, 4일 된 것 같은데요. 아, 먹어볼게요. 야, 여기다 덜어. 아니, 할머니, 잠깐만. 이거 뭐죠? 열어보세요. 열어? 아니, 무슨. 후식. 이거 밥 먹고 후식 먹으려고요. 이것저것 먹고, 과일 좀 먹으면 돼요, 후식은. 밥은 조금만 먹을게요. 나 다이어트 하니까요. 밥 조금 먹고, 후식 좀 먹고, 과일 좀 먹고, 그러면 돼요. 응? 무슨 맛이야? 아, 간장게장 맛이지 무슨 맛이요? 이거 소고기만 나오고 있냐? 맛이냐? 하나도 안 비려? 안 비려. 칼 살이 쪽 쪘어. 어찌고 하나도 안 짜냐? 얼마나 이렇게 빨아 드시는 거예요? 아까운 거 다 빨아 먹어야 돼. 야, 끝장을 봐. 여기다가 이제 밥 비벼야 되겠죠? 떡떡한 우리 팬들은 알지? 이따 밥 비벼 먹어 버리지 말고. 기가 막히다. 참기름. 참기름 안 넣어도 맛있어. 나 귀찮은 참기름 내기도. 이제 바로 먹어봐. 내장이 꽉 차 있으면 참기름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김 하나 싸 먹어볼까? 기가 막히지 또. 알딱 찼는 거 봐라요. 기가 막히지. 사람 죽이네. 입으로 바로 집어라. 빨리 먹고 후식 먹어야죠. 촌용이라 또 참기름까지 내더라 그냥 또. 됐습니다. 미촌용이라 할 수 없어. 야. 야, 얼른 처먹을러. 너 그럼 먹으면 환장한다.